할렐루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사진을 제가 세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사진. 예, 저게 종려나무 이스라엘 땅에서 찍은 종려나무 사진입니다.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거 제가 버스에서 지나가면서 찍었습니다. 또 하나요? 예, 종려나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번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직접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근처 사해바다 주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려나무의 키가 20m에서 30m까지 큰 거는 차라고요. 가지는 약 3 내지 5m까지 이게 크게 번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안이나 제주도에 가면 종류는 다릅니다만 가로수로 종려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해나 이 제주도에 겨울, 추운 겨울이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려워서 고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제가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2,700종이 이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 종려나무하고 또 이 종자가 좀 다른 종자입니다. 이 종려나무,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사실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뿌리가 약 100m에서 심지어는 200m까지 내려가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뭄이 있을지라도 좀처럼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이 종려나무의 별명이 불사조 피닉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심한 가뭄에도 죽지 않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는 타마르라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팜추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열매로는 이 당도가 아주 높은 심지어 꿀이라고 부르는 이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이 대추야자가 한번 열리면 엄청 많이 열려서 일반적으로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제가 세 장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계절이 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라서 저 파랗게 좀 많이 맺혀 있죠. 조금 더 근접한 사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게 더 익으면 저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요. 예. 저렇게 다 익으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많은 가지가 있을 텐데 하고 많은 나무들 중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이제 기대하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또 종려주일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사진을 제가 두 장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라 인터넷에서 퍼온 것입니다. 나귀 한 마리 힘이 두 여인을 걷더니 또 짊어지고 또 이 뭐 바구니도 큰 걸 양쪽에 짊어졌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예, 저기는 무거운 짐을 아주 싣고 산길을 다니는데요. 나귀는 특별히 이 자갈밭이나 산길을 짐을 나를 때 지금도 유용하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서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심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을 것이에요. 야, 이제야 3년째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 만 5일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담담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과 연결해 보기로 합니다.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죽을 줄 알고도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담담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원수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대 가면 이 각개 전투라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이 각개 전투, 특별히 각개 전투 중에 이 철조망 통과 훈련이 있습니다. 철조망 통과. 이 군대에서는 교범에 철조망 통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조망 아래로 낮은 포복으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래로 통과합니다. 철조망 아래로. 저거는 제가 포항 해병대 각개 훈련장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 기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좀 멀더라도 우회해서 하는 우회 통과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어가는 것도 또 멀리 돌아가는 것도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폭파 후 통과 방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우글거리는 성입니다. 예루살렘 외에서는 그래도 갈릴리나 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첫 번째 철망 통과 방법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을 피해서 낮은 포복으로 밤에 살며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아마 큰 별 무리가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시고 이 우회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폭파오 통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못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담담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 사이로 애들 말로는 쪽팔리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 주일에 두렵지만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시는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은 이미 주전 500년부터 700년 사이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본문 1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기록된 바와 같다 이런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 딸과 예루살렘 딸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 거민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왕이 입성하시느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수르에게 망했지요. 바벨론에게 망했지요. 헬라에게 망했지요. 로마에게 망했지요. 계속해서 400년 동안 압제와 수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400년 사이에 잠시 이 마카비가 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 왕조를 세우고는 독립을 잠시 합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은 강력한 로마 군대가 밀물듯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 메시아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이 이 말을 타고 자기의 성에 입성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말은 왕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온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말로는 개선 장군이 승리를 이끌고 개선 장군이 빰빠라를 울리면서 왕의 모습으로 다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호산나 뜻이 뭐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너희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니까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 군대를 모으지도 않으시고 로마 군대를 내쫓지도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되려고도 전혀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핵심 내용은 사람의 마음, 심령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것보다 부유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딱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당당하게 독립국가로 만들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은 기뻐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또 사사기의 암흑시대처럼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본질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가능한 우리 마음의 혁명입니다. 마음의 혁명.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혁명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뒤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항상 환경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 안 바뀌니까 껍데기라도 바꾸면 속이 바뀔 줄 알고 자꾸 외형만 바뀌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로마를 쓸어내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독립과 해방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도 껍데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 마음, 이 본질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기서 외람되지만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병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병은 안 불편하고 편한 것이 병입니다. 안 불편하고 편한 것이 병이에요. 여러분, 안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병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잘 되고 뭐 또 하나님도 또 믿고 행복한 것, 이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 것을 목표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로비를 해서 물론 속국으로 있었지만 자기들의 권리를 일부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권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자유도 확보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대로 잘 살았고 또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며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잘 사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중병에 들었다, 이대로 가면 너희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완전 범죄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는 당신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은 요즘 애들 말로 하자면 제발 꺼져주세요.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제발 꺼져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난 지금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적당히 세련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너무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의 자세입니다. 사춘기 학생들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질 내고 뭐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방문을 꽝 걸어 담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다 큰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일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힌 중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혁명, 이 마음을 뒤바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도 사랑하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저 같으면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반대하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간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줄 알고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돌파하라. 원수는 미워하지 말고
축복함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이면 원수가 갚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아, 저놈 나쁜 놈이지, 원수지. 원수를 갚아주고 내가 원수에게 보복을 했어요. 시원하겠습니까? 무협지의 소재가 거의 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원수를 찾아가서 찾고 찾아가서 원수를 죽입니다. 그럼 원수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수의 자식들은 또 다른 보복을 위해서 칼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갚는 최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섯 번째로 결론입니다.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니까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그 영화는 적진에 고립된 막내 이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8명의 특공대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기어코 희생을 치르고도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는 장면, 이 영화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출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의 덫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깊숙이 들어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영접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다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 사이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안락하게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